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제가 어제 그 오랜만에 토이스토리 4를 봤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엔딩이 진짜 스포일러는 안 합니다만 되게 저의 되게 심금을 울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도 한동안 그 장난감 이런 거에 관심이 진짜 많아가지고 좀 간간이 많이 모아놨던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수집했던 인형들, 장난감들, 저희 친구들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은 요 공간에서 먼저 인형을 좀 한번 먼저 찾아보자면, 일단 요 소파에 지금 요거 이케아에서 산 농구공 인형 있습니다. 사이즈는 요 정도 안 하고, 항상 이케아 인형들은 이렇게 그 팩이 진짜 주렁주렁 잔뜩 달려있어요. 그렇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인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빵큰 무미니 인형. 요 정도 사이즈예요. 요 정도 사이즈. 뭔가 머리가 되게 커가지고 좀 지탱은 잘 안 되는데 아주 귀여운 인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 소파 한 구석에다가 놔뒀어요. 있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 앞쪽에 있는 선반에 이제 장식되어 있는 인형들인데, 짜잔! 얘가 올리비아였나? 얘가 그때 옷을 되게 다양하게 입고 있던 옷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꿀꿀이. 그다음에 짜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꽉이에요, 꽉!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 휴지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채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입에서 이렇게 티슈를 뽑을 수가 있어요. 완전 귀엽죠? 엘모 휴지 꽉! 다음은 짜잔! 이렇게 알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열면 오리 깨깨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리도 튀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 밑에 이렇게 요 마개가 있는데 요거를 빼가지고 손바닥에 대면은 막 노래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사주셨던 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건전지가 다 닳았어요. 아마 건전지를 갈아줘도 아마 노래소리가 아마 안 날 듯 해요. 얘네가 원래 세 마리가 세트였거든요. 노란색이랑 핑크색 친구들이 두 명이 더 있었는데 걔네들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은 짜잔! 미니 무민이에요. 미니 무민이. 뭔가 진짜 약간 포즈도 되게 약간 애기 같은 느낌? 꼬리도 이렇게 길쭉하게 달려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요 재질이 진짜 너무 보들보들해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다음 친구는 짜잔! 요거는 덤보. 여러분 아시죠? 그 디즈니의 이제 덤보 인형인데 귀가 진짜 뭔가 인형치고 되게 뭔가 유니크해요. 이렇게 진짜 그 덤보의 특징을 되게 잘 살린 인형이에요. 다음 친구는 짜잔! 얘는 토토예요, 토토. 제가 진짜 몇 살 때였지? 거의 한 6살? 이때부터 가지고 놀던 인형이어가지고 거의 약간 애착 인형이나 다름없긴 한데, 뭔가 옛날에는 여기 목에 리본이 있었는데 아마 그거를 떼었는지 어쨌는지 리본이 사라졌어요. 저의 정말 20년 지기 친구 우리 토토입니다. 이제 요 공간에서는 웬만큼 인형을 다 봤고요.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은 동생방에 한번 와봤는데요. 일단은 여기 왕 큰 인형 두 개가 있어요. 완전 엄청나게 큰 인형인데,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에 그 세탁기, 드럼 세탁기 나올 때 트럼곰이라고 되게 한창 되게 유행했던 그 곰 인형이거든요.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동생이 엄마한테 그렇게 사달라고 쫄고 쫄라서 그래서 얻게 된 인형입니다. 그 다음 요 인형, 요거는 사실 저랑은 엄청나게 막 깊은 관계는 없는 인형이에요. 이제 여긴 동생방이기 때문에 동생이 이제 예전에 선물 받았던 인형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안 입는 옷을 입혀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이것도 옛날에 한창 되게 많이 팔던 그런 인형인 거 아시죠, 여러분? 무과장 인형.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얘는 무민인데 짱무민이에요, 짱무민. 근데도 뭔가 특유의 약간 뭔가 그 B급 감성? 이 살아있기 때문에 잘 가지고 있는 인형입니다. 눈에도 뭔가 영혼이 뭔가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다음은 스티치. 스티치의 그 진짜 디테일이 되게 잘 살아있는 인형인 것 같아요. 이거 동생 거였고 완전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리고 다음 인형은 짜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니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사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는 아니에요. 한 17살 때 만든 인형이거든요, 이게. 이름은 햄. 햄이에요, 햄. 얘 정체는 외계인. 이라는 그런 스토리를 되게 만들었었어요. 이게 아마 제가 대학교 들어가려고 그 포폴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인형이었어요. 패턴 같은 거를 다 떠가지고 그래서 만들었던 인형이라 진짜 제가 엄청나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인형이에요. 이제 천은 광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한번 만들고 나서 동생을 주려고 인형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얘는 뭔가 귀도 되게 삐뚤게 돼 있고 한번 만들 때는 되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두 번째 만들 때는 조금 좀 힘이 빠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얘는 약간 뭔가 부실하게 미묘하게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얘 원래 눈이 팥 눈알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눈이 없는 캐릭터가 되어버렸어요. 여기까지 이제 이 방에 있는 인형들 한번 소개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로 한번 내려가볼까요? 자, 거실로 와봤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또 어떤 장난감들이 있냐 하면은 자, 일단 여기 옆에 고릴라 인형이 있습니다. 얘도 진짜 오래된 거예요. 얘는 거의 진짜 저 아기 때 사진들 보면은 거기에도 이렇게 있던 인형이거든요. 원래는 여기 입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뭇잎을 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이걸 다 뜯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뭇잎이 다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짜잔! 드디어 첫 번째 피규어가 나왔는데 이거는 마리오 피규어예요. 다리도 이렇게 다리 모양도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능하고 생각보다 되게 큰 사이즈거든요. 한 30cm? 40cm? 요 정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디테일이 진짜 장난 아니게 남달라요. 진짜 완전 살아있는 그런 마리오 피규어. 또 하나는 요거 짜잔. 얘는 얘가 그 플레이모빌 아시죠, 여러분? 플레이모빌에서 나온 그 큰 그 대형 피규어인데 완전 귀엽죠? 생각보다 되게 무게가 나가요. 엄청 묵직한 느낌이고 근데 되게 이런 옷 속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좀 살아있어요. 수염도 이렇게 올라가고. 다음 인형은 짜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한창 뭔가 드라마에 그런 인형 같은 캐릭터들 되게 유행할 때 얘가 아마 그 옛날에 드라마 도깨비에서 그 도로목? 도로목이었나? 하여튼 무슨 캐릭터로 나왔었던 인형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엄청나게 애정을 두고 있는 인형은 아니고 어디서 그냥 얻은 인형이에요. 근데 되게 귀여워가지고 여기에 이제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짜잔! 요거는 사실 장난감은 아니고 그냥 컵이거든요? 차전 세트인데 근데 솔직히 여기다가 진짜 차를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 얘는 거의 약간 장식용으로 놓은 거라서 이제 소개를 해보자면 이렇게 짜잔! 여기에도 얼굴이 있어요. 너무 귀엽죠, 진짜? 이렇게 해서 이 튤립 차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짜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보면 이 인형들 있죠? 제가 전에 그 아트박스에서 사왔던 인형들이 여기 이렇게 걸쳐져 있거든요. 한 마리만 떼서 보자면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거를 공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형들이 또 저기 매달려 있고요. 자, 이제 여기는 웬만큼 설명을 했으니까 위로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위로 올라왔고요. 여기는 되게 장난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짜잔. 얘는 정말 제 키만한 그런 핑크팬더 인형이에요. 완전 롱팔에 롱다리. 게다가 이 옷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다이소에서 강아지 옷을 사다가 입혔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제 쟤는 팔다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어디에 좀 약간 이렇게 지탱이 잘 안 돼서 항상 저 벽에 이렇게 맨날 기대고 있는 그런 인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앉아서 이제 다른 인형들을 한번 또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디스펜서예요. 이거 M&M 디스펜서라고 그 초콜릿 있죠. 초콜릿을 넣으면은 어디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인데 약간 장식용으로 되게 괜찮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디스펜서고요. 그리고 바퀴도 직접 다 돌아간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모자를 이렇게 벗겨서 여기다가 M&M을 넣는 거예요. 이거 어디였더라? 그리고 제 기억으론 이 페달을 이렇게 누르면은 아마 초콜릿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실 저도 막상 이거를 디스펜서로 사용하려고 산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나온지 긴가민가하네요. 그리고 다음 디스펜서는 짜잔! 요거는 이제 농구 꼴대인가? 아니면 뮤직박스인지 하여튼 사실은 그 이미지는 뭔가 좀 정확하진 않은데 얘는 이제 여기 뒤에 이렇게 해서 초콜릿을 넣을 수가 있어요. 초콜릿을 넣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동그란 버튼을 눌러주면은 초콜릿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디스펜서는 짜잔! 요거는 이제 그 모래시계 모양으로 생긴 디스펜서인데 얘가 이렇게 시소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위에다가 초콜릿을 넣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이렇게 쭈루룩하고 미끄럼틀을 타고 이 시소를 틱 건드린 다음에 여기로 이제 초콜릿이 나오는 그런 모래시계 디스펜서입니다. 완전 귀엽죠? 색깔이 아주 알록달록해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그리고 다음 거는 짜잔! 사실 저는 이거를 제일 좋아해요. 아마 지금까지 얘기 보여드렸던 것 중에 얘가 아마 가격대가 제일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집 모양. 그래가지고 얘도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초콜릿을 넣고요. 그다음에 요 굴뚝. 굴뚝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초콜릿이 나와요. 너무 귀엽죠? 진짜. 완전 디테일하게 생겼어요, 진짜. 자, 그리고 다음은 두구두구두구. 제가 정말 막 옛날에 너무너무 좋아했던 저의 이 애장품들, 정말. 뭐부터 설명해볼까? 짠, 요거. 지금 좀 약간 몇 가지는 좀 잃어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짜잔, 요거는 세일러문 요술봉이에요.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뭔가 마법 소녀? 요런 거에 진짜 로망이 되게 많아가지고, 세일러 마법봉.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달 모양으로 생겼어요. 저는 요거를 조금 더 좋아해요. 요거는 머큐리. 짜잔. 그래서 요런 게 다 분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안쪽에 보면은 원래 예전에 여기에 그 글리터 가루랑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흔들리게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게 지금 다 증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속에 가루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피터 거. 그다음 마스 요술봉 이렇게 있고요. 근데 아쉽게도 주피터가 없어요. 아 주피터가 아니고 비너스 게 없어요. 노란색. 하여튼 세일러문 요술봉은 이렇게 다섯 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가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거울이 있어요. 이렇게. 또 이런 열쇠고리가 있습니다.
사실 얘네들은 조금 막 엄청 마음에 들진 않아요. 디테일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열쇠고리. 요것도 한 세 가지 종류 돼요. 요거. 요술봉. 아, 요것도 하나 더 있지? 요거. 제가 그때 아마 이거를 사고 싶어가지고 얘네들이 아마 네 개가 세트였는지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뭐 성배인가? 그런 거였는데 이거를 사고 싶어가지고 같이 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다음은 또 다른 또 세일러문 가챠가 있죠. 이게 아마 향수병인지 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여기도 물을 넣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초록색이 주피터인가? 어, 주피터. 그 다음에 마스. 요건 또 비너스께 있네. 요건 비너스께 있고 머큐리께 없어요. 그 다음에 세일러문 거. 세일러문 것만 또 유독 되게 화려하죠?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세일러문 가챠들 있고, 그 다음에 또 레미레미 도레미라는 만화가 이제 제가 되게 어렸을 때 했었는데 거기서 했었던 그 장난감들, 가챠들.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얘도 거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챠입니다. 요거, 요거는 진짜 웬만큼 제 또래 분들이라면 한번 보셨을 거예요, 아마. 요거. 원래 더 귀여운 게 많았었는데, 아,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기서 막 또로롱또로롱 하면서 막 빛나고 막 이랬던 가챠. 그리고 또 요거. 요것도 그 레미레미 도레미의 그 요술봉입니다. 요거는 아마 되게 나중 시즌에 나온 마술봉이라서 제가 그 만화를 보진 않았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닫았다가 열었다가 할 수가 있어요. 완전 이쁘죠? 또 다른 마법봉. 요거. 요거는 약간 캔디 모양. 그때 막 그 빵집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거기 레미레미 도레미에서.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캔디샵인지 빵집 할 때 그때 했던 요술봉이 아니었나 싶어요. 짜잔. 요거는 완전 그 초창기 1기였나? 거기서 나왔던 요술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완전 여기 속에 구슬도 이렇게 처음에 채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가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구슬이 하나씩 나오게. 이 구슬이 무슨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만화는 너무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법소녀 가챠들도 한번 소개를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짜잘한 장난감들이 있는데 그때 되게 그냥 너무 조립해보고 싶어서 샀었던 건담입니다. 되게 화려하죠? 그 다음에 또 요거. 요것도 옛날에 샀었던 원피스 나미 피규어예요. 원피스는 안 본 지 정말 오래됐는데 그냥 너무 예뻐서 하나 구매해봤어요. 제가 나미 캐릭터를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또 하나는 요거. 짜잔. 뚱이. 짜잔. 별반데 그 이너맨과 무슨 조개소년? 그 거기 나오는 스폰지밥 만화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 있잖아요. 얘가 그 옷을 입은 거거든요. 짜잔. 요거는 옛날에 그 YG에서 무슨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었는데 걔랑 아마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들었던 아트토이 같은 거였어요. 제가 한때 꿈이 피규어 만드는 사람이 제 꿈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아트토이 같은 거에도 관심이 진짜 많았고 그 키덜트 페어 이런 거에 진짜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가서 사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짜잔. 얘는 뭐냐면 바바파파 인형이에요. 이거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했으면 자기 혼자도 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은 짜잔. 요거는 파인애플 컵입니다. 원래 여기에 빨대랑 이렇게 막 꽃 같은 거 이런 게 부수적인 게 많았는데 그거 지금 다 잃어버리고 지금 파인애플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짠! 요거는 아이스크림 조명이에요. 뭐 엄청 특별하고 막 이런 건 아니고 되게 저렴한 건데 이렇게 누르면은 불빛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핑크색이랑 파란색 이렇게도 있었었는데 요 하얀색만 남아있어요. 근데 모양은 진짜 되게 아이스크림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아이스크림 가게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아이스크림 조명입니다. 그 다음은 짜잔! 토마스 그 뭐지? 팝콘통이거든요, 여러분? 얘도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토마스 기차처럼 생겼어요. 이 표정도 진짜 아주 그 무서운 특징을 되게 잘 살렸죠. 토마스 팝콘통. 그리고 다음은 짜잔! 뭐지? 미녀와 야수에 나온 그 애기 컵 있죠? 애기 컵. 근데 여기 뒤통수가 깨졌어요, 여기. 뒤통수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깨져 있더라고요. 이 금칠이 되게 진짜 뭔가 빈티지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그 만화에서 보면은 걔네들이 엄청 막 새 물건들이 아니고 조금 낡은 물건들이잖아요. 그런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엄마 주전자. 너무 귀엽죠? 이렇게 뚜껑도. 뚜껑이 진짜 묵직해요. 완전 디테일하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사실 진짜 주전자로 사용해도 되는데 근데 저는 너무 귀엽고 사실 이거 설거지하기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자체로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장용으로. 다음은 짜잔! 그 세서미 스트리트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중 하나예요. 이것도 인형으로 되어 있어요. 얘도 이제 발이 되게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길쭉해가지고 뭔가 어디에 이렇게 잘 지탱은 안 돼요, 솔직히. 되게 기대놔야 되는 인형입니다. 짠! 다음 거는 케어베어 인형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엉덩이 쪽에 뭐지? 플라스틱으로 케어베어 하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배 쪽에 여기 아마 얘네들 이거 상징하는 문양 같은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사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네는 코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답니다. 보라색 케어베어. 자, 다음은 뭐냐면 저번에 제가 이거 이 컨텐츠를 한다고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했던 게 당근마켓이었거든요. 당근마켓 브이로그. 그때 썼던 토끼모자. 아주 귀엽죠? 그냥 어느 날 이벤트 용도로 쓸만한 그런 모자입니다. 토끼 모자. 다 털로 되어 있어요. 귀 좀만 이렇게 약간 실크 재질로 되어 있고. 자, 다음 모자는 짜잔! 이거는 붕어빵 모자입니다. 붕어빵 모자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얘는 찍찍이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쓰는 붕어빵 모자입니다. 사실 이거 근데 사놓고 한 번도 안 썼어요. 왜 샀는지 진짜 모르겠긴 한데 하여튼 귀엽긴 귀엽죠? 그리고 마지막 모자는 꽃게 모자. 꽃게 모자는 뒤쪽이 찍찍이로 되어 있어요. 귀여운 꽃게.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진 또 세 가지 인형 모자, 캐릭터 모자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설명할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제 방에서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제 방으로 왔고요. 이제는 제 방에 있는 또 귀여운 인형 친구들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일단은 조그만 인형들 있는데 얘는 이오르. 이오르 인형입니다. 이거는 동생이 저한테 선물로 해줬던 건데 아마 빈티지 샵 같은 데 가서 구매를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다음은 짜잔! 요거는 딱히 뭔가 캐릭터는 아닌데 그냥 귀여운 봉제 인형 토끼. 여기가 니트로 되어 있어요. 되게 뭔가 빈티지하게 생겼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부직포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티치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가 원래는 조금 더 쨍쨍한 색깔이었는데 지금 오래돼서 색깔이 좀 바랬어요. 그리고 다음은 짜잔! 요거는 빙봉. 제가 또 인사이드 아웃을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제가 진짜 빙봉 사라질 때 눈물을 막 흘렸었는데 아, 이것도 스포일러인가? 하여튼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빙봉 인형입니다. 너무 귀엽죠? 짠! 바바바 조명이에요.
과부하 조명인데 던킨도너츠에서 한창 그런 캐릭터 상품 같은 거 사은품으로 많이 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판매하던 저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불빛이 들어오는데 미묘하게 불빛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얘는 제 뭐지 침대 막 머리맡에다 놨어요. 짜잔! 요것도 이제 동생이 디즈니월드 갔다가 선물해준 인형이에요. 아, 얘 이름 뭐였지? 얘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어공주의 그 인어공주 맨날 쫓아다니던 그 친구 있죠? 에리얼 맨날 또 쫓아다니던 친구인데 이렇게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그 만화 속에서 나온 것처럼 생겼어요. 정말 똑같이. 디테일이 진짜 너무너무 좋은 인형입니다. 그리고 짜잔! 마지막으로 저의 정말 제 애착 인형 제 사랑 똘똘이 저의 정말 오랜 친구예요. 진짜 제 항상 제 침대 머리맡에다가 두고서 제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막 이럴 때 이제 좀 안고 자기도 하고 막 이러는 인형이거든요. 예전에 얘랑 토토랑 되게 같이 많이 갖고 놀았었는데 여기 이렇게 잘 보면은 여기 이마만 털이 조금 우둘두둘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제가 좋아하던 인형에만 주황색 크레파스로 여기 이마에다가 칠해놨었는데 그게 나중에 너무 보기에 싫어가지고 다 이렇게 털을 조금 잘라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마가 이렇게 됐어요. 하여튼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 애착 인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저의 장난감 친구들을 다 한 번씩 소개를 해봤는데요. 미처 다 소개를 못하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플레이모빌 그 조그만 피규어도 있죠. 그런 것도 진짜 좋아해가지고 많이 모았고 레고 같은 것도 많이 모았었는데 아 근데 보관을 너무 잘 못해놔가지고 그래서 그 애네들은 지금 다 좀 약간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참 보관이 쉽지가 않았어요. 어른이 된다는 거는 참... 장난감을 그렇게 오래 보관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관심사에서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좀 잃어버린 것들도 많고 이래서 소개를 못한 게 너무 아쉽긴 한데 하여튼 좀 약간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장난감을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